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 12회 차군요, 벌써. 이번에 먹을 것은 참치, 꽁치지,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그리고 오이 무침이 있겠습니다. 음악 틀어놓고요. 800이 하나 세팅하고. 마이크 좀 부럽죠. 귀는 170대입니다.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오이구요. 김치가 있죠? 깍두기도 있습니다. 틈진도 아니고 틈진은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맛없으면 맛없다 그럽니다. 맛있습니다. 선배님, 나 매일 기다린다고 어제 했었는데? 이건 아버지가 해주신 겁니다. 꽁치 김치찌개입니다. 참진다. 그래요. 밥 먹고 나서 잠깐 합시다. 직접 해먹는 거죠. 감자도 들어있군요. 주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점심점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보다 먹방이 더 사람이 많아. 감사합니다.
이 노래 괜찮네. 한 번 더 들어. 아니, 숟가락 왜 들고 왔냐? 저녁 아닙니까? 저녁 식사들 하시지요. 된장찌개 좋죠. 오늘 먹방은 꽁치 김치찌개 오이입니다. 집을 안 나가는데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꽁치 김치찌개고 오이입니다. 방송 켠지 한 13시간 됐겠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노래 전화 한번 하자.
어떻게 광고를 팍팍 넣을 수 있겠습니까? 사냥할 때 좀 방송하잖아요. 물론 방송 안 할 때 사냥하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하죠.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냥할 때요, 거의 웬만하면 키고요. 뭐 따로 할 거 있을 때 아니면은 키는 편이에요. 이번 달에 사실 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키긴 했죠. 저는요, 멀티패 샀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펫 한 마리만 사고 둘 하던지. 그게 제일 낫겠다. 세 마리 하는 것보다. 화면에 적어두는 거 나쁘지 않죠. 오늘 좀 생각했어. 어떻게 먹방할 때가 시청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저는 메이플 메인이 메이플이거나. 아주 씁쓸하군요. 아주 씁쓸해. 아니 무자본 3만원 질러서 펫살까 안살까 하고 있는데 여러 동화에서 잼키고 메이가에게 중요한 뭐가 좋냐고.
음악 중단에 이것으로 뭐였습니까? 꽁치 김치찌개 오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